중에서 2페이지 피시면 돼요. 거기 보면 일반적 이동사 6가지 특징들 알아야 될걸딱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다 칸 채워놓으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우리가 용어적 배웠죠?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있다 했지?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어떻게 한다?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말소하는 거. 이세 가지 요소 개념이 다 들어가야 돼. 토지 표시인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6가지 요소가 아닌 것은 아무리 새로 정하더라도 또 변경하더라도 말소하더라도 토지 이동이 될수 없다. 그래서 특히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정할 땐 지역 측량 절차가 따라오고 측량했을 땐 검사 측량을 통해서 실질 심사하는 겁니다. 이 소재, 지번, 지목, 측량과 관련이 없어. 단순히 토지 이동 조사, 지목이 바뀌었다. 현장에 나와서 변동된 내용을 확인한다. 여기선 단순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실질 심사하더라. 그래서 토지동 기본 개념은 토지 표시 6가지를 새로이 전환 변경 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닌 토지 등급이나 개별 공시지가나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자 주소 변경 등등 이런 것들은 토지 표시와 무관한 것으로서 토지동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동이 종목이라고 해서 출제돼 최근에 종목, 종류. 이 종목을 물어보면 새로이 정하는 거,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신규 등록이지, 신규 등록. 여기서 종목 중에서 첫째 신청 의무가 주어진 거, 이거 일반적 이동사유라. 신청 의무 있는 것들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 의무가 있는 거 첫째 신규 등록 60일에 신청해야 되죠. 60일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그 다음에 변화, 변경 관련된 게 뭐냐?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은 해당, 자, 이 개념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 옮겨 등록하는 거. 역시 60일이네. 토지 분할. 자, 분할은 원칙 임의 신청이에요. 임의 신청. 근데 예외적으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됐으면 60일 신청 의무가 나와. 예외적 의무. 그래서 분할 자체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거라고 했죠. 그다음에 합병. 합병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예요. 이것도 원칙 임의 신청이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거 60일 내 공동주택의 부지이거나 공공용 토지 지목 11가지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목 변경. 역시 지목 변경은 60일 내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록 말소. 이건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 등록을 말소한다. 말소. 이건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바다. 바다 하천부지 되면 지목 변경한다 했어요. 이것은 이것만 90일이네.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예, 이렇게 해서 6가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이걸 일반적 이동사유 신청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유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에는 34페이지 펴놓고 프린트물은 2페이지 펴놓고 보는 겁니다. 신규 등록 개념, 새로 최초 등록하는 거 어디냐? 등록이 누락됐던 토지나 또는 어디다 공유수면 매립지 써보세요. 공유수면 매립지, 즉 바다를 막았다는 거예요. 60일 신청해야 됩니다. 지번은 인접 지번번에 부번을 붙인다. 지역 측량할까 말까? 신규 시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해야 되니까 반드시 측량합니다. 뭐라고 한다? 이걸 신규 등록 측량, 측량을 실시한다. 신규 등록의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규 등록 시 첫째 기억할 것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신규 등록 시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소유권 증명서류 중에 등기상 증명서라는 말씀은 무조건 틀립니다. 신규 등록 시 뭐가 없다? 등기부가 없어. 최초로 바다를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 받든가, 어떤 거, 등록 누락된 토지. 바다를 막았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명으로 등록할 때는 기획재정부, 즉, 국가재산을 관리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가 있어야 돼. 이런 소리를 다 뭐라고 그래? 소유권 증명서래요. 소유권 증명서 내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등기상 증 등기부란 말을 언급하면 무조건 틀린다는 거예요. 왜? 신규등록신 등기부 자체가 없어. 순서가 맨 먼저 토지가 생겼다. 바다를 막아서 처음으로 토지가 생겼어. 그러면 이걸 조사 측량해서 처음에 등록한 걸 뭐라고? 신규등록.
소관청에 가면 지적 공보 중에 대장이 있단 말이죠. 요 대장에 처음으로 등록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할 때 등기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먼저 선 등록부터 하는 거예요. 조사 측량에서 여기 사실관계 토지 표시 이때 권리관계인 소유자를 등록할 때 소유권 증명 서류가 등기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해 줍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사람이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이 증명서 중에 등기상 증명서를 언급하면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서나 공유수연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같은 걸 내야 되고 이게 끝나면 신규 등록 끝나면 이제 이원적 공시 방법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다 여기 등기부. 이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등기가 뭐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가 만들어지는데 보존등기 신청할 때 등기법 65조에 따르면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여기 최초의 소유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 신청하면 이 사실관계 토지 표시 그대로 옮겨 적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 권리관계 소유자 표시를 처음에 최초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초로 만드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보존등기. 이렇게 등기 만들어져서 양자 일치하는 문제 나와요. 그럼 신규 등록신 이게 없는 상태니까 등기부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토지 등의 경우에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전하거나 변경 말소하면 이쪽을 바꾸면 이쪽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전부 다 보완다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를 대장과 등기관에 일치킬 목적으로 국가 등기 해주는 건데 신규 등록신 뭐가 없다고? 이게 없어. 일치킬 장부가 없어. 뭐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토지 이동사유 중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측량 성과도를 안 내. 왜 안 낸다? 측량 성과도 원본을 소관청에서 가지고 있어. 이걸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측량은 실시했지만 측량 성과도를 안 낸다. 왜 안 내느냐? 측량 성과도 원본을 소관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소관청에서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증명서를 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면 소관청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프린트물에서 보면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고 측량은 실시했지만 측량 성과도를 안 낸다. 등기상 증명서를 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은 임토라고 있지. 임야대장 임야대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요약집에 나와 있듯이 35페이지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이 변경돼야 할 토지다. 그런데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는 예외 시행령에 나온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거기 미치고 사실상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 이 세 가지 나오면 시행령에 의해서 대부분의 토지가 사실상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할 때 이 세 가지 나오면 어떤 표를 쓴다?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그리고 사무처리 규정의 한 가지 토지 소유자가 임야대장상 지목으로 그냥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신청한다. 소유자 신청하면 여러분들 임야가 좋아요? 대가 좋아요? 일반적으로 등록 전환시켜서 임야를 개발해서 대로 아파트 부지를 만들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임야가 좋으니까 임야로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어. 그러면 지역 소관청 공무원이 아니 대가 좋은데 왜 그거로 합니까? 바꾸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얘기야. 소유자 스스로 신청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임야대장상 지목으로 신청하고 있다. 그럼 해줘라. 사무처리 규정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절차를 보면 여러분 요약집 36페이지 피시고 그 다음에 그 대상 토지 중에 그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된 거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 이런 말이 나오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이걸 꼭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60일에 신청해야 되고 모든 토지 등을 허위로 하면 1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은 똑같아. 다만 의무 60일에 신청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해서 과태료 규정은 다 없어졌어요. 과태료는 없는 겁니다. 형벌, 징역이나 벌금형 이건 있지만 과태료 규정은 없다. 자, 등록 전환 시 반드시 측량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측량하는데 여기서도 오차 처리 방법이 이제 거기 이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프린트물 2페이지 하단에 다 설명해서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면적 측량했을 때 면적 오차가 허용 범위를 범위 안에 있느냐? 오차, 면적 오차. 지적 측량을 통해서 측량, 지적 측량했는데 오차가 허용 범위 안에 있느냐 허용 범위를 초과했냐에 따라서 각 처리 방법이 달라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다? 등록 전환 시. 등록 전환 시의 반드시 측량한다는 거죠. 지목 변경이 수반되건 안 되건 측량해. 오차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 허용
됐어요. 미안합니다. 아, 글쎄 왜 꺼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힘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꽉 집지도 않습니다. 네, 우연히 또 기계장치라는 것은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다시 면적 오차가 났을 때 처리한 방법이, 자, 등록 전환, 토지 분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축척 변경 측량제로 나중에 나와.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의 경우에 문제도, 그 다음에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 토지 분할 때, 이건 정밀 측량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건 아직 안 나와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 분할 시, 일반 분할 시 축적 변경 요 세 가지 나왔습니다. 분할 시 토지 분할할 때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죠.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면적 비율에 따라서 나눈다. 오차를 나눠준다. 이걸 다른 말로 안분한다라고, 안분. 오차, 면적이 넓은 토지엔 오차를 많이 배분하고 적은 토지는 적게 배분해서 같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분할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한 필지를 잘랐어. 몇 개로 잘랐어? 네 개로 잘랐어. 그러면, 자, 네 개로 잘랐다면 크기가 다 다르겠지만 1000제곱미터를 분할했다. 그러면 1번 토지, 2번 토지, 3번 토지, 4번 토지 이거 전부 다 합산시키면 면적이 같아야 돼, 달아야 돼. 합산시키면 같아야 맞는 거예요. 그럼 같게 만들려면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분할 측량해보면. 근데 오차가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오차를 각 필지, 적은 땅은 적게, 넓은 땅은 많이 배분해서 같게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허용 범위 초과했다. 오차가 허용 한계를 벗어나서 조정 못해 이제. 그럴 때는 어떡하냐. 지적공부상 경계 면적을 정정하는데 이때 지적공부상 경계 면적을 정정 고쳐라. 어디냐? 분할 전 지적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분할 전 지적공부를 말한다. 즉 원래 있었던 이게 잘못된, 이게 차이가 나서 고칠 수 없는 한계 부닥쳤어. 오차 범위 벗어났어.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이걸 고치라는 얘기예요. 분할 전 지적공부. 지적공부라고 썼지만 이건 분할 전 지적공부입니다. 축척 변경 측량의 경우에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에 들어갔으면 축척 변경 전의 실시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을 하고, 축척 변경 측량 후 면적 오차 허용 범위 초과하면 축척 변경 측량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을 하라.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 토지 분할, 이건 좀 특이해요. 뭐냐면 참고로 경계점 좌표 등부는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이라고 했지? 이땐 정밀 측량해서 소수 첫째 짜리까지 면적을 등록해. 소수 두째 짜리 이하를 단수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한 필지를 정밀 측량해서 예를 들어서 잘랐다. 1000제곱미터를 분할해서 10개로 잘랐어. 그러면 필지가 10개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10개로 나눠지면서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이렇게 필지 다 더하면 이거 합산하면 이게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미세한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 지적 확정 측량에 정밀 측량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할 전후 면적 같아야 되는데 만약 분할 전후 면적 같게 만들려고 봤더니 이게 더 커. 분할 전의 면적과 후의 면적의 합계를 계산해봤더니 이게 더 크다.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1005.7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어. 조금 크네. 또 이게 더 작아. 예를 들어 작다는 것은 분할 전후에서 이거 이게 1000제곱미터를 10개로 잘랐더니 다 합산해 보니까 996.3 이렇게 나왔어. 이것도 적지. 그럼 이렇게 분할 후가 더 조금 클 때가 있고 분할 후가 작을 때가 있으면 어떻게 이거 같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단수 처리할 때 우리가 면적 결정 시 끝수 처리하는 방법이 뭐야? 오사위법 썼지. 0.5나 0.05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같으면 오사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방법 더 크다면 어떻게 같아질 것 같아? 면적 끝수 처리를 버리는 방식으로 버릴 때 같아지는 거야. 그럼 0.01을 버렸어. 오차가 얼마? 0.01. 0.09를 버렸어. 오차가 얼마야? 0.09만큼 벌어지는 거야. 오차를 미세하게 조정하려면 어떤 숫자부터 버려야 되는 거야? 끝자리가 다 작은 것부터 버려야 돼? 큰 것부터 버려야 돼? 에?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 자, 다시 그럼 쌀 장사 다시 해줍니다. 쌀 한 마리를 지금 여기다
측정하려고 이렇게 쌀을 부었어.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10kg를 이 계량으로 넣으려고 왔어. 한 번 남아왔더니 딱 10kg 딱 맞으면 좋은데 안 맞는 거야. 첫째 타봤더니 10.5kg가 나왔네. 너무 많이 넣었지? 조금 덜어내봤어. 아, 너무 많이 덜어내고 다시 재봤어. 9.4kg. 너무 많이 들었네. 다시 좀 더 넣어봤어. 했더니 또 재보니까 10.4가 나왔어. 너무 많이 넣었어. 또 덜어냈어. 얼마? 9.3. 하루 종일 넣다 뺐다 이렇게 이 고생을 해야 돼.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할까요? 조절을 잘 못하고 있지? 너무 많이 덜어내고 너무 많이 집어넣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차를 이렇게 오차 정리할 때 이렇게 큰 숫자를 집어넣고 빼고 보면 오차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미세를 조정하려면 보세요. 버려서 같게 만들려면 끝자의 다음 숫자가 0.01을 버리면 0.01만큼 조금만큼 벌어지잖아. 0.09를 버려서 이걸 끝자를 다 버린다면 이거는 0.09만큼 오차가 벌어지는 거야. 오차 커지지. 그럼 뭐부터 차례대로 버려내는 게 더 오차를 적게 조정하는 방법이야? 작은 숫자. 버릴 땐 뭐부터? 작은 숫자부터 버려가지고 작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거꾸로 보세요. 이건 더 적잖아. 이게 1000점이 더 나오는데 이거 합산하면 990, 600개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올려야 돼. 작게 만들려면 올려. 올리는 방법을 가야 돼. 올려. 그럼 이걸 거꾸로 올린다고 보세요. 여기는 버렸지만 이게 이제 말로 설명하니까 어려워서 그래. 이거 버렸지만 예를 들어서 100점 이렇게 100.01을 그 다음에 100.09가 있다고 봐. 이걸 올린다고 봐. 올리면 얼마가 돼? 100.1. 이것도 올리면 100.1이 되지. 그럼 여기는 오차 얼마큼 벌어져? 0.09. 여기는 오차 얼마 벌어져? 0.01. 어디가 오차가 작은 거야? 올릴 때는. 이렇게. 올릴 때는 오차가 작아지는 건 큰 숫자를 올려야 오차가 작잖아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100.09를 올려서 100.1로 만들었어. 오차 얼마? 0.01만큼 밖에 안 벌어졌지. 그럼 100.01을 올려서 100.1로 만들었어. 그럼 얼마? 0.09만큼 벌어졌잖아. 그럼 미세 조정하려면 올릴 때는 뭐부터 올려야 돼? 큰 숫자부터. 알았어요?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 오차 정리 총 다 정리해줬어요. 보면은 자 우리 나눠진 자료 2페이지 하단에 각종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오차 처리하는 거 있죠? 자 첫째 등록 전환 시 오차 형범 이내면 어떡하라고? 프린팅을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거기 써놓으세요. 아래에 그 도표 아래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그 다음 오차 허용범 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2m당 2m로 어떻게 한다? 직권 정적. 직권. 직권. 정적이 뒤에 있으니까 직권하고만 쓰지. 앞뒤에 정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앞에는 등록 전환이라는 단어 여기다. 여러분들. 에? 아니요? 다 써놓았어요? 아래 도표 아래에 거기 등록 전환 시 가로 안에 있잖아. 그 등록 전환될 여기 가로가 있잖아. 거기다 등록 전환을 쓰라니까. 이건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말한다겠지. 그 용어를 그대로 써야 돼. 이걸 임야대장상 면적 이렇게 또 틀려. 등록 전환될 면적 이게 무슨 얘기냐?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분할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 오차를 분할로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걸 두 단어, 한 단어 뭐라고 했다? 이거 안 분한다.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눠줘라. 이러니. 그 다음에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공고상의 면적 경계를 정정하는데 이때 지적공고는 분할 전 지적공고를 의미한다고 했었어요. 축척변경 시는 오차 허용범위를 보험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축척변경 전,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축척변경 측량 후 후위 면적을 결정 면적을 해라. 그 다음에 자 맨 밑에는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 작성 즉 토지 분할 시 분할 후 면적이 더 작으면 위에 작은 건 아래쪽 이거죠. 더 작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올려. 올릴 땐 큰 거부터. 그 다음에 그 밑에 분할 후 면적이 더 커. 이렇게 분할 후가 더 커. 크면 어떻게 돼? 같게 만들려면 줄여야 돼. 줄이려면 버려야 돼. 버릴 땐 뭐부터? 어? 작은 거부터. 그래서 버릴 때는 작은 것부터 버리고 올릴 때는 큰 것부터 올려서 이런 얘기예요. 이 오차 정리 방법을 다 한꺼번에 정리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 전환 시 그 내용을 밑에 정리했으니까 위에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머릿속에서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분할 봅니다. 분할 36페이지를 보시고 프린트물을 그 분할 위에 3번 보면서
분할의 경우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건데 가장 빈도수가 많다는 겁니다. 대상은 소유권자는 매매를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작하거나 토지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겠거나 또는 거기 새로 추가된 게 빠졌네. 우리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데 드세요. 거기 1필지 얼마가 용도 바뀌었다고? 일부. 일부. 써놓으세요. 1필지 일부 변경.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된 게 뭐라고?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분할이 포함된 뭘 받았다고? 개발행위 허가. 여기 하나 추가된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의무가 있는 건 언제냐? 나머지는 의무가 없어. 근데 60에 신청할 것은 그 중에서 원제라고 1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이 생겼을 때만 60인의 분할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는 궁극적인 목적이 분할이 목적이 아니고 지목 변경이 목적이므로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를 어떻게 된다? 함께 내라. 자, 1필지 일부가 형질변 용도가 바뀌었을 때는 뭔다고? 60인의 분할 신청해야 되고 의무가 있고 이때는 분할 신청만 하면 안 되고 지목 변경도 함께 신청해야 돼요.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차범 지역 측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분할 측량을 반드시 하고 오차 문제 밑에 다 정리로 해줬으니까 그걸 정리로 대체합니다. 합병을 보세요. 합병은 자 측량하지 않는다가 제일 중요한 건데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건데 합병 후에는 몇 필지가 된다 했지? 한 필지. 그러니까 한 필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합병에서 두 가지를 중요해야 돼. 뭐냐면 합병 의무 문제하고 합병 제한 사유 두 가지입니다. 합병 의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한다. 이게 토지 합병의 개념인데 예. 합병시켜 보시면 예를 들어서 500제곱미터 두 필지를 A소유자 합병시킨다. 토지 합병. 합병할 때는 자 첫째 면적 결정 경계는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리고 면적은 합산 처리하더라. 이거 더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합병시는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경계나 면적을 전부 새로 결정했지만 측량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합병의 의무가 있느냐. 합병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거 뭐냐. 이거 첫째 공동주택의 부지거나 아파트 부지 같은 거. 이건 합병 의무가 있어. 이거 합병시켜 놓지 않으면 나중에 구분건물 등기부 뜰 때 등기상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할 때 표지예배가 수십 장씩 쳐나와서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부지는 그래서 뭐가 있다? 합병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목 중에 공공용 토지, 공공용 토지로서 합병 의무가 있는 거 11가지 지목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게 뭐냐? 도제하고요, 철수 확장 공채라겠죠.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 용지, 수도 용지, 학교 용지, 공장 용지, 그다음 공원 채용 용지. 11개 지목 합병 의무가 있다. 이 11개 지목을 알아야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도제하고요, 철수항장 공채 기억해주고, 그다음에 합병할 때 합병할 수 없는 사유 뭐라고 한다? 합병 제한 사유. 제한 사유는 뭐냐? 합병 후에는 반드시 몇 필지가 된다는 거야? 한 필지가 돼야 되니까 1필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병 못해. 이게 뭐예요? 지지지 축소 등이라겠지? 집원 부여 지역이 같은데 다르거나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거나 지목이 다르거나 축척이 다르거나 소유자 다르거나 등기 여부가 다르면 한 필지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이외 권리관계 중에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가 있다 했지? 되는 권리 뭐라고 했어? 임창용이라고 했어. 임차권, 창설적 공동재산, 용유물권. 용유물권은 지상권, 승역지지역권, 전세권. 요거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가는 거 가압류 없으니까 합병할 수 없어. 가압류가 있는 토지 없는 토지 합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당권역이 없으니까 저당권 있는 토지 없는 토지 합병할 수 없어. 가등기역이 안 들어갔으니까 가등기 있는 토지 없는 토지 합병할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되는 게 뭐야? 임차권. 이거 A가 11번지 B한테 임차권 설정했다 합병할 수 있지. A가 B한테 지상권 설정했다 합병할 수 있지. A가 B한테 지역권, 승역 지역권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했다 합병할 수 있어. 지상권 있는 토지와 전세권 합병할 수 있어. 이 용익물권이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건 등기도 똑같아요. 건물도 똑같고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고 임창용만 합병할 수 있는데 이게 뭐야? 창이. 창설적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은 뭐지? 합병하고 토지 어디에? 전부에 등기 원인과 목적 접수와 똑같은 저당권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추가적 공동저당 합병할 수 없지만 창설적 공동저당만 예외적으로 합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만 알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 다시 합병. 요 지금 여기 쓴 게 이게 전체 다 나오시는 거. 합병 두 필지상의 토지 한 필지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절차 합병할 때 경계 조합 비변적을 새로 결정하지만 측량하지 않는다. 꼭 이거 아주 자주 나오죠. 합병 의무가 원래 없어. 임의 신청이지만 있는 게 있다. 아파트 부지, 공동주택 부지거나 지목이 공공용 토지일 때 도제하고요. 절수 확장 공채 합병 의무가 있고 합병할 수 없는 것 제한 사유. 일필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또는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전부. 알겠죠? 여기서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에 대해서 이 37페이지 쭉 언급했는데 우선 거기 보면 개념과 측량하지 않는다는 말, 요건에 대해서 이건 뭐 다 볼 필요 없어. 일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권리관계 중에서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절차 중에서 공동주택의 부지이거나 지목 11가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합병 요건에서 다른 거 중요한 게 이게 빠졌지 여기는 여기서 보시면 소유자 나머지 다 요 정도밖에 언급 안 한 거야 지금 이게 빠진 거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권리관계 중에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 프린트를 보세요. 합병 가능 공유 지분이 다르다. 그럼 뭐예요? 지분. 여기서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 지분까지 같아야 되는데 지분이 다르면 소유자 다름으로 한 필주권이 안 되는 거예요. 합병할 수 없지. 소유자 주소가 다르다. 이거 소유자 표시가 다르면 소유자 다른 거예요. 합병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일 신청하되 공동주택 부지 공공토지 지목 11개 이건 60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지. 합병 제한 사유는 일필지 요건이 흠결이 있거나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봅니다. 여러분 지목 변경은 38페이지 책의 요약집에 거기 들어가 있고 지목 변경 등록된 집을 바꿔 등록하는 것이고 당연히 지목 변경 측량과 무관하죠. 왜? 경계자 표면적권 관련이 없어. 용도만 바꾼 거니까. 자, 지목 변경 등록된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건데 사유 중에 주의할 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토지 형질 변경 공사나 토지 용도 변경은 당연한데 특히 뭐 건축물 용도 변경하고 건축물 용도 변경 그다음에 어떤 거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이게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두 가지를 우리 프린트물에서 딱 채워놔야 돼. 그다 채워놓지 프린트물에 첫째 뭐라고 건축물 용도 변경. 두 번째 가로 안에 뭐라고?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이게 뭐라고? 지목 변경 사유다. 60일 내 신청 의무가 있고 측량한다 해서 안 한다 해서 안 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 조사만 합니다. 현장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 거부해서 반려 처분은 행정 소송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즉 다툴 수가 있다는 거야. 요거 행정 소송 또는 항고 소송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됐다? 바다로 바다 바다 하천부지가 되면 뭐 한다 했지? 지목 변경만 합니다. 지목 변경 바다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다시 육지로 돌아올 수 없어야 말소를 하게 되는데 등록 말소는 이것은 며칠에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 90일 내 언제부터입니까? 기산이 통지 받은 날 사유 발생일이 아니고 이것만 뭐라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야 날짜 기산일도 중요하고 90일도 중요하고 그러면 회복 등록 기간은 있다 없다? 없어. 우연히 말소했더니 다시 또 한 1년쯤 지났는데 육지가 바다가 쑥 올라오더니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규정만 있고 의무나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 절차를 보면 소관청이 먼저 첫째 소유자한테 말소 통지부터 해야 돼. 통지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 말소해. 이때 직권 말소할 때 일체의 측량 비용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리 결과를 누구한테 알려주나? 토지 소유자 및 공유소명 과정 소공. 토지 소유자 및 엔드 동시에 해당 공유소명 과정 땅이 소유자 줄어드는 걸 소유자 알아야 되지. 왜? 직권을 했으니까 소유자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려주고 또 바다가 늘어났어. 알려줍니다. 소공 통지.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소명 관리청. 공유소명 관리청. 여기 적어놓으셔야 돼. 일부가 바다로 들어가면 뭐 할 수 있다?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일부가 받아왔으면 얼마인지 그 내용을 측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소명 관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까지 해서 등록 말소 문제를 다 봤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일반적 이동 사유. 일반적 이동 사유.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특수한 이동 사유로서 여러분
프린트물에서는 다시 뒷페이지 넘어가서 토지등 2라고 나오는 부분을 봅니다. 거기 펴놓고 요약집에서는 40페이지를 펴놓은 거예요. 40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 뭐가 있냐면 축척 변경 이건 왜 특수한 이동사에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축척 변경 얘기할 때는 자 축척 변경이란 말은 축척을 바꾼다 하면 다 틀리지 용어 정의 뭐라고 했어요.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이라고 했지. 축척 변경 이건 특정 한 필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지적도에서 문제된다. 그러니까 임야도에서 축척 변경이 없습니다. 도면의 정밀도를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바꿔서 등록하는 거예요. 작은 축척 예를 들어 1200분의 1을 500분을 바꿨다. 이런 게 축척 변경이에요. 그럼 이건 일정 지역 전체를 다 바꾸기 때문에 개개의 필지 축척을 바꾸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일정 지역 전체 여기 대전 광역시 둔산동의 축척을 다 바꾸겠다. 그럼 둔산동의 토지가 몇 필지냐? 수많은 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축척 변경 경우에 자 첫째 절차에서 거기 보면 실체 요건 그 다음에 이렇게 절차 요건 이런 말 써놨는데 그 요건이 보면 우리 요약집엔 4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잦은 토지 이동으로 즉 토지등이 빈번히 생기다 보니까 한 필지가 자꾸 작아진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그 기준의 작은 축적 가지고는 측량 성과 결정이나 지적 정리가 곤란하다. 그래서 좀 더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정밀도를 높여보자 이런 얘기예요. 의의에서 나왔죠.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하나의 지번 부여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역도가 있다. 둔산동 안에 500분의 1 지역과 1200분의 1 지역이 병존한다. 그럼 전체를 통일해야 돼. 통일성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럼 이 절차상 첫째 여러분 절차를 물어보면 자 이것은 소유자가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의무는 없어 또는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소관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차를 보면 제일 먼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얼마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이 동의가 있어요.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우연히 이걸 하려면 임시군 축척 우연히가 만들어져요. 의결을 거쳐야 돼. 동의와 의결 그리고 사전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 이게 절차 선행 조건이야.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 동의,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연의 의결, 승인. 그리고 이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다, 여러분, 우선 프린트물에 채워놓으면서 보세요, 한번.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축척 변경 우연의 의결 거쳐야 되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럼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공고를 해야 돼. 시행공고 며칠 하느냐? 20일 이상. 자, 먼저 여기 3분의 6, 숫자, 이거 2부터 나오는 거야. 이거 떨어졌다면 두 번째, 뭐 해라? 여기 두 번째 시행공고를 해라. 시행공고는 여기 승인을 얻은 날부터 여기 20일부터. 20일 이상 시행공고. 그 다음에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여기 3, 이거나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돼. 각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기 소유하고 토지 경계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라. 그리고 설치할 경계점 표지에 따라서 전부 다 정밀한 측량이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 그래서 아까 이 새로 결정할 때 오차가 허용 오차 이내일 땐 축척 변경 전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초과할 땐 축척 변경 후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겠지? 그래서 측량 실시해가지고 토지 표시 새로 결정을 지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에서 배웠죠? 지번은 축척 변경 시 지번 결정 방법은 지축행 배웠죠? 즉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결정 방법을 준용하니까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한다. 이걸 쓴다는 거예요. 축척 변경 측량 실시해가지고 그러면 측량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각 지번별 면적 오차가 생겨 이걸 뭐라고 한다? 지번별 조서. 지번별 면적 증감 조서가 생긴 증감 조서. 이걸 지번별 조서라고 면적 증감이 생겨. 그럼 이거 면적 증감이란 것은 시행 공고일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 비교했을 때 오차 차이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 어떤 토지 10번지 A 소유 토지 봤더니 500제곱미터가 종전 토지 대항이 있었는데 측량해 보니까 503. 늘어났네 이런 얘기야.
비소유 토지 봤더니 얘는 500지금부터 청약해 보니까 496 줄어들었네 이런 얘기야. 그럼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든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떨 거냐 이런 얘기. 이거는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었다는 것. 뒤집어 얘기하면 정밀 청약에서 늘어난 사람은 땅을 산 거고 같고 줄어든 사람은 땅을 판 거고 같단 말이야. 그럼 금전을 해결해 줘야 돼. 땅을 샀으니까 돈을 내야 되고 얘는 줄어들었으니까 돈을 받아가라는 얘기. 이걸 뭐라고 한다? 청산 절차. 그래서 지번별 조사란 건 이렇게 각 지번별로 면적이 증감분을 도표로 정리해 놔라. 그리고 요 증감 면적을 가지고 뭐라? 돈으로 해결해 줘라. 이거 돈 해결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청산 절차. 그럼 청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청산금. 그래서 청산금이 얼마냐를 알아봐야 되는데 첫째 청산금은 어떻게 산출하냐? 청산금은 증감 면적, 여기서 증감 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을 해주면 돼. 그래서 아까 5만큼 늘어난 사람 1제곱미터 당 가격이 얼마요? 물어봤더니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500만 원을 내세요. 이런 얘기고. 사망 줄어들었어. 이 사람은 400만 원 받아가세요.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증감 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이야. 토지 가격. 단가. 제곱미터당 가격. 이때 기준일이 언제냐? 땅값 기준일. 시행공고일입니다. 시행공고한 날짜. 자, 누가 조사? 조사 주체는 지적 소관청이 조사하라는 거야. 결정 의견은 누가 하느냐?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관련해서 기준일은 시행공고일. 조사는 지역 소관청 결정 의견 축적병이 의결해 준다. 그러면 단가 나와 100만 원. 그럼 증감 면적에다 곱해 주니까 뭐가 나와? 청산금이 나오는 거예요. 청산금이 나오면 어떻게 돼? 알려줘야 돼. 며칠? 10일 이상 공고.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이고 시행 공고 아까 20일 이상이었지만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20일 이내 청산금 납부 고지 수령 통지. 자, 이렇게 늘어난 사람은 내라, 줄어든 사람 받아가라. 납부 수령 통지해 줘. 납부 고지 내지 수령 받아가세요 라고 통지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고지서 받아보니까 불만이 있어. 그럼 이의 신청.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은 1개월 이내 1월 이내 지적 소관청의 이의 신청. 소관청이 축적변경위원회가 아니라 소관청이 이의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오면 이제 청산금을 내거나 즉 납부하거나 또는 지급해 줘야 돼. 이건 다 통일돼서 지금은 납부 6개월, 지급도 6개월. 작년 이걸 1년을 했죠. 자, 납부나 지급 다 6개월 통일시켜 놔서 현재는 문재인 정권 바뀌면서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이거 하나 바뀐 겁니다. 납부 6개월 이내, 지급 6개월 이내인데 납부 기준 언제다?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지급의 기준 언제다? 통지한 날로부터. 알았어요? 통지서 받은 날이나 통지한 날. 그래서 6개월에 납부하거나 지급하고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받아가지 않으면 공탁 처리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납부나 지급이 다 완료되면 뭐가 나오냐? 이제 차액이 있을 때 차액 과부족분 전체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이때 남으면 이 지방자치단체 수입이고 부족하면 자기가 채워놔야 돼. 즉 남는다 돌려주지 않고 부족하다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요 지자체의 수입 또는 부담을 결정해라. 이걸 뭐라고 한다? 청산 절차. 청산 절차. 그래서 청산 절차를 다 거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지체 없이 확정 공고. 청산 절차를 거치고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면 확정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간주한다. 공고일에 이에 따라 지적 공부 정리하고 지적 정리 그 다음에 등기부 정리 즉 등기 촉탁 절차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이 동의 축척 변경 의결 그 다음에 시 도의사 대도시장 승인. 여기서 주의할 건 시 도의사 며칠에 승인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시도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게 시도지사가 아니고 누구다? 축척 변경 위원회지. 위원회에서는 모든 걸 의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순서가 거기 나오고 시행공고, 경계점 표시 설치, 축척 변경 측량, 지번별 면적 증감 조서 작성, 청산 절차, 마무리되면 확정 공고, 그다음 지역 공고 정리, 등기 촉탁 절차로 진행되는데 청산 절차를 보세요. 오른쪽 청산금 산정해라. 증감 면적에다 곱하기 지금 가격으로니까 청산금이 나왔지.
이때 기준일은 재고보단 가격 기준일은 시행공고일이에요. 조산소관청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했다 했어. 청산금이 나오면 며칠? 10일상 공고. 공고한 날 며칠? 20일에 납부수령통지. 이때 이의신청 1개월 이내 어디다 하라겠지? 지역소관청. 이렇게. 납부는 며칠? 6개월. 지급은 며칠? 6개월. 차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수입 등 부담.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예외가 세 번 나와요. 그 중에 첫째, 청산하지 않는 예외, 청산. 청산 절차 거쳐 청산하지 않는 예외, 그 중간에 언제라고? 허전할 때. 허용 오차범위 이내이거나 전원이. 이거 두 가지가 있죠. 이거 두 가지. 그래서 허용 오차범위 이내면 청산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 허용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도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다시 청산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는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 전원. 허전. 두 번째 예외 많이 나오는 게 맨 위에 토지 소유자 3분의 1 동의 받고 위원회 의결 거치고 승인 받았는데 거기 오른쪽 보세요. 승인 절차 필요 없는 경우. 즉 요 두 가지 예외 경우 면적만 새로 결정합니다. 첫째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할 때. 즉 도합 두 가지가 있다 했지. 첫째 도시개발사업지역 제외된 토지 축척 변경 승인이 필요 없어. 합병하려니까 축척이 통제. 아까 합병할 때 뭐라고? 여기 축척이 같아야 돼. 축척 이건 500분의 1, 1000분의 1 합병할 수 있어. 못해. 축척을 통일시키려니까 요 필지를 축척을 통일해. 이럴 때는 승인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승인이. 그래서 그 말 기억하고. 그 다음 시행공고부는 20상 공고하는데 이때 원칙적으로 지적공무정이나 경계본청량 확정공고 날 때까지 정지시키는 게 원칙인데 예외 의경 축척변경의 의결이 있거나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라 했더니 자기 땅 경계 어딘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경계본청량을 허용해야 돼. 이것도. 이러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에 관련돼서는 요 3분의 2 동의 의결 승인 시행공고 20 이상 30년의 경계점 표지 설치 측량 실시에서 토지 표시 결정 면적 증감서 작성 청산 절차 청산금은 증감면적과 토지 가격 기준인 시행공고일 조산소관청 결정위원회 청산금 나오면 15상 공고, 공고가 나오면 20 이내 납부 수령 통지, 여기 이의신청 1개월 내 소관청, 납부 6개월, 지급 6개월, 차액 있으면 지자체 수입 등 부담을 결정해라. 이게 다 끝나면 지체 없이 본다? 확정 공고. 이 순서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수시로 받았다 시험 직전에 다시 보는 겁니다. 한번 봤다가 다 기억은 안 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축척 변경 절차를 받고 참고로 41페이지 축척 변경 우연회를 보면 자 심의 의결하는데 축척 변경 관련된 중요한 사항 다 결정합니다. 시행 기간, 지번별 재금상 금액 결정, 청산금 산정, 이의신청 문제, 기타 소관청이 부의한 사항을 다 의결하고 인원수는 5명 이상 10명이 하고 위원회 2분의 1을 소유자로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축척 변경 위원회 구성 내용 그 다음에 회의 절차나 이런 것은 제적 과반 출석 의결 의사를 진행하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일반 정족수인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 서면 통지하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면 되는 건데 이게 축척 변경 우연회다. 축척 변경 우연회. 우연회는 축척 변경 관련된 중요 사항을 다 결정한다. 중요한 사항을 다 결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받고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 특례 문제. 자, 특례 문제는 어딜 보냐면 여러분 요약집은 43페이지 피시고 자, 프린트물은 그 뒤에 이 나눠진 자료 2페이지 맨 요것만 알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했을 때 그 등 속에 농어촌 정비 사업이나 기타 주택 건설 사업 같은 수십 가지 사업이 있어. 이걸 다 암기할 수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아. 전체 묶어서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그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는 특례 오른쪽 우리 프린트 먼저 봅니다. 여기 다섯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첫째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 등 신청권이 없어. 도시개발 사업을 때 따라서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토지 등을 원하면 신청권 있는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해야 돼. 그럼 요청받은 사업 시행자가 이동 신청해 준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15일 15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어디에? 소관청에. 이걸 시도지사 바꿔서 최근에 냈어요. 소관청에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신고해라. 그 다음에
이 사업이 환지를 수반할 때, 그 환지 수반, 환지 방식으로 이럴 때는 사업 완료 신고,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는 표현을 꼭 알아둬야 되고, 요즘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건설회사가 큰 자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양이 안 되면 그냥 부도나 버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도도 내버려요.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이동 신청할 수 없으면 누가 한다? 시공 보증한자나 입주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또 하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이동에 대한 시기에 대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먼저 공사 준공된 때 토지이동이 있는 거로 본다. 여기서 축척변경이 언제 토지이 있다 그랬지? 확정 공고일에 토지이동을 본다. 간주규정.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 언제 토지이 있다고? 공사 준공시. 그리고 특례를 꼭 알아둬야 돼. 특례. 특별히 따로 규정된 거. 알았죠? 그러면 43페이지에 지금 지금 다섯 가지 항목에 주의하면서 43페이지 읽으면 됩니다. 거기 보면 도시개발 사업 등 할 때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등등 이런 걸 다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이동 신청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주택건설사업이 경우 사업 시행에 파산 등을 할 수 없으면 시주공 보증한 자나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 그 다음에 신고에 대해서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내 소관청에 신고라 있고 환지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신청에 가름한다는 표현이 나오지. 그 다음에 맨 밑에 토지 시기는 공사 준공된 때란 말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로 지금 얘기한 제가 다섯 가지 정리해 주는데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표현하면 도시개발사업 등 이걸 연결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등록상 정정과 지적정리 문제를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 지적정리까지 해서 다 측량 전까지 다 마무리하고 끝납니다.